자, 157페이지 7번이죠. 조건부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맞는 질문이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항상 뭐냐면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이죠. 이걸 오답으로 만들 때는 만약에 법률행위의 성립을 그럼 뭐가 돼요? X다. 왜냐하면 조건은 효력에 관한 문제이지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2번,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3번, 정지 조건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던 사실.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권 양도 효력을 저지하려는 자, 부정하는 자에게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해제 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어요. 그러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증여가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그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 오, 맞는 질문이고. 5번.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부정하는 자에게 있다. 맞는 질문이죠. 중요하죠. 답은 3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특약은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 맞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상실된다는 말은 결국 뭘 의미하죠? 해제 조건을 의미하겠죠. 2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때 기성 조건이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해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오, 맞는 질문이네요. 3번. 약혼 예물의 수수입니다. 약혼 예물을 주면 원칙적으로 일단 예비 신부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요. 다만 결혼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되므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요구된다. 물론 이것도 맞는 조문이고. 5번.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죠. 자,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9번.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률행위로만 묶여진 것은 기억, 인지,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니은번 유증 단독행위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디귿 입양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 붙일 수가 없으니까 디귿 입양 안 되고 리을번 혼인 안 되죠. 미음번 상속의 포기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비읍번 채무 면제는 단독행위이긴 하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뭘 붙일 수 있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시읒 상계도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따라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니은번 유증, 비읍번 채무 면제, 단독행위이지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10번인데 어려운 건 아니죠. 답만 볼게요. 2번. 조건의 성취가 미적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해 처분할 수 있고요. 상속할 수 있고
보전할 수도 있고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로 할 수 없다. X가 되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1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수업실 어떤 예를 들었죠?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고 해놓고 시험 못 보게 감금한 경우죠.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정확히 맞죠. 따라서 합격자 발표 날이 돼야 비로소 합격됐음을 주장하면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2번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지 조건이면 기해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 X네요. 정지 조건이면 기정조 무효로 한다. X자. 앞뒤가 뒤밖에 있네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반복적이고요. 4번도 당연한 것이고 5번 부첩관계 종류를 해제 조건을 한 증여계약은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12번입니다. 조건부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기억,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X죠. 조건은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효력에 관한 문제죠.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억이 맞으려면 성립이 뭐로 바뀌어야 되죠? 효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X입니다. 4번,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 무효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불해조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정확히 맞고요. 디귿번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정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니까 무효가 되고 X고요. 해제 조건이면 기해무 무효가 되니까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디귿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번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맞고요. 2번 채무 면제나 유증은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따라서 2번은 맞네요. 그래서 옳은 질문은 니은 리을 미음에서 4번이 답입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사항 중 옳은 사항을 고른 것은 기억,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하여한다. X죠.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하는 거니까 양도한 사람에게 해야 되겠죠. 니은번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이죠. 자, 우리가 기한은 두 가지가 있죠.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게 뭐죠?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게 종기고요. 시기와 종기 사이를 우리가 뭐죠? 기간이라고 하죠. 따라서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한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종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불확실합니다. 임차인이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기한이 아니라 뭐죠? 조건이고요. 따라서 이것이 기한이 아니라 뭐라면요? 조건이라면 무엇도 없는 거죠? 기간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확히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D급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화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됐어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이므로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된다. X가 되고요. D1번 통정어의 표시에서 은익행위는 유효하죠. 따라서 은익행위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맞네요. 따라서 옳은 사항은 니을에서 4번이 답이죠. 밑에 그 14가 아니라 뭐죠? 13이죠. 그죠? 14번입니다. 아유, 문제 드럽게 기네. 그죠? 조건에 관한 길면 저도 부담스러워.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뭐 반복적이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정조,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기해무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왜냐하면 약혼 예물의 수술은 뭐죠? 해제조건이잖아요. 따라서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X. 다시 말하면 약혼 예물을 주면 일단 예비 신부가 소유권을 취득하되 혼인하지 못하면 돌려주는 거니까 정지 조건이 아니라 뭐죠? 해제 조건이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조건이 불법이에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되고요. 5번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무효가 되죠. 따라서 해제 조건부로 증여했는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유권이 뭐죠?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오겠죠. 4번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기억나실 거예요. 을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우리 시험은 언제 보죠? 7월 13일 날이요? 7월 13일 날 보잖아요. 근데 7월 13일 날 보는데 예를 들어서 7월 10일 날 변제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전화 온 거죠. 한 7월 7일쯤에. 야, 10일 날 너 갚아야 되는데 500만 원 준비가 되니? 라고 전화를 했더니 갑이 뭐라 그러냐면 나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어. 나 13일 날 시험 보잖아. 이런 거 전하려면 하지도 말지 지지배라고 막 지랄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깜짝 놀라서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바빠? 그러면 시험을 보면 갚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험을 뭐라고요? 보면 변제하라고. 근데 7월 13일이 됐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봐봤자 떨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뭐 하기로 했어요? 돈을 갚기로 했으니까 시험을 안 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인 거예요. 물론 여기서 시험을 보면 갚기로 했으니까 보면 갚는데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느냐 이 문제인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7월 10일 날 돈을 갚기로 했는데 시험 보면 갚으라는 말은 변제기를 7월 13일로 뭐 한 거예요?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7월 13일이 되면 반드시 뭐예요? 갚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이 사례처럼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갚아야 되는 것이라면 요거는 조건이 아니라 뭐로요? 기한으로 이해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험을 보면 변제하라는 얘기는 시험 볼 때까지 시험 변제 기간을 뭐 한 거예요?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7월 13일이 되면 뭘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것이므로 이거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인 거예요? 기한인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가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말 그대로 시험을 안 보면 안 갚아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 안 갚아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를
정지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요 사례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뭐요?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요거는 조건이 아니라 뭐로요? 기한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사용대차죠? 무상이죠? 용어 정리만 하면은 우리가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대차라고 하잖아요.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빌리는 사람을 차주 요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주라고 나오면 그냥 채권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차주라고 나오면 그냥 채무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보자고요. 사용대차는 무상이잖아요. 무상이면 누구에게만요? 채무자에게만 기한액이 있잖아요. 채무자, 차주, 사용차주, 기한액이 있네요. 네번 임대차는 유상이죠. 유상이면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액이 있으니까 임차인에게도 기한액이 있고 임대인에게도 기한액이 있는 거죠. 띠음번은 기한액이 있죠. 그 다음에 디귿번 무상 임치. 채권자인 누구에게만요? 임치인에게만 기한액이 있죠. 따라서 수치는 기한액이 없으니까 디귿번은 빠져야 되겠죠. 리을번 이자 없는 소비대차 무상이면 누구만요? 채무자, 차주 기한액이 있고 미음번 이자 있는 소비대차 유상이죠. 양쪽 모두가 있죠. 차주준 대주준 다 뭐가 있어요? 기한액이 있으니까 여기서 누구만 빠지면 되죠? 디귿만 빠지면 되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한의 이익은 뭐냐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한다. 정확히 맞고요. 기한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기 때문에 기한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거 평상시에 그냥 지나치시면 틀리시게 됩니다. 네 번.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원칙적으로 법률관계 성질에 따라 결정될 거고요. 3번.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4번. 채무자가 자신이 설정한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요. 5번, 기한이 일정한 당사자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 그러면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는 얘기죠? 뭐죠? 무상이죠. 그죠? 무상이면 자유롭게 기한의 이익을 뭐할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사자는 자유롭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까지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포기는 소급표를 갖는다. X죠. 소급표는 없겠죠. 그러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7번. 다음 중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한 때 2번.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3번.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게을리한 때 4번. 채무자가 보증인을 상해하여 생활 능력을 상실시킨 때, 요 4번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1번이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한 때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담보는 물적 담보, 인적 담보를 포함하거든요. 5번은 아니죠. 채무자의 무자력은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1, 2, 3, 4번이 상실 사유고 5번이 답이 되네요. 18번이죠.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2번 답만 볼게요. 해제 조건부 법률의 경우 법률 당시 조건 이미 성취된 것인데, 기해 무 해가지고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돼야 되니까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넘기셔서 19번입니다.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2번 또 나와 있죠?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된 때 기, 해, 무 해서 무효가 돼야 되니까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죠. 20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X죠? 답은 1번입니다. 밑에 정답이 잘못되어 있죠? 3번이 아니라 몇 번으로요? 1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뭐가 되죠? 추정이 되죠. 2번,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인다. 맞고요.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예를 들어서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니까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불능 조건이죠.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 그 법률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 5번.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의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므로 조건 성취로 인한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과 소멸시효죠.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1번. 민법의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도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초일 첫째 날을 산입하지 않지만 1번에 나와 있는 것은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면 초일을 산입해야 되겠죠. 2번,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는 그 기간은 그 전일이 아니라 이익일, 다음날 만료가 되고요. 3번,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맞는 거, X죠, 그죠? 연령, 나이를 계산할 때는 출생일, 초일을 뭐죠? 산입합니다. 4번,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하는 일이 없는 때는 그 다음 월의 초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 날이 먼저 끝나는 날이 되고요. 5번, 기간을 10분초로 정한 때는 즉시로 기산한다. 맞죠? 그럼 이게 이제 이 문제가 그 기간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진 않지만 기억할 건 많지 않죠. 원칙적으로 첫째 날 초일을 뭐 하지 않아요?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일, 첫째 날을 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첫째, 연령, 나이를 계산할 때는 초일을 먼저 산입하고요. 두 번째, 그 기간이 0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뭐가 돼요? 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일을 산입하는 결과, 산입하지 않는 결과, 시작일과 끝나는 종료일이 뭐죠? 같아지게 되고요. 만약에 두 가지 경우에 초일을 산입하게 되는 경우는 시작일과 끝나는 일이 뭐죠? 달라지겠죠. 달라지게 되고, 언제가 되냐면 전일. 하루 전날 자정이 끝나는 시점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이제 기간 만료죠, 그죠? 첫째,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때는 이길 날 다음 날이 뭐죠? 만료일이 되고요. 또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달 그 해당 달 말일이 끝나는 날이 뭐죠? 만료일이 된다. 뭐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고요.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고 요 문제 좀 유의하셔야 되겠죠. 자, 2번입니다. 민법의 기간 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는 법률행위로 달리 정할 수 없다. X입니다. 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 물론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죠. 2번 연령 계산할 때는 출생일 초일을 산입하고요. 3번 기간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이니까 사건이 되고요. 4번 정년이 53세라면 만 53세에 달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만 53세가 만료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3세가 되는 날 자정이 뭐죠? 끝나는 날이죠. 5번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된 때는 기간은 다음 날로 만료하지만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기간 계산에 산입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하는 날이 공휴일일 때는 포함시키고요. 끝나는 날이 뭐지 공휴일이면 이길 날은 취시니까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1번이죠. 넘기셔서 3번이죠. 갑은 1998년 3월 14일 17시 출생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법정 내 부모의 동의 없이 2016년 2월 19일 오전 10시경 을에게 매도하였다. 갑이 직접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단 이 사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10년입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계산해야죠. 2016년 매달 며칠인가요? 2월 19일이죠. 2월 19일부터 플러스 몇 년이에요? 10년이니까 2026년 자 날짜를 계산할 때는 초일을 뭐 하지 않아요? 산입하지 않는 결과 시작하는 날과 끝난 날이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2월 19일 날 자정이 되는 거죠. 2월 19일 자정까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죠? 10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3년이죠. 그러면 얘가 성년자가 된 때부터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러면 성년자가 언제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얘가 1998년이잖아요. 그러면 아유 복잡하네. 1998년 며칠입니까? 3월 14일이니까 3월 14일이니까 요 플러스 19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2017년 3월 13일 자정이겠죠. 연령을 계산할 때는 뭐죠? 초일을 산입하는 결과 하루 전날이 되죠. 그러면 2017년 3월 13일 자정이 뭐죠? 성년자가 되고요. 요때부터 몇 년입니까? 3년이니까 2020년 3월 13일 날까지 뭐죠?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취소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2020년 3월 13일 뭐죠? 24시 3월 13일 뭐죠? 자정까지 행사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4번 사단법인의 정기총회를 6월 30일에 소집할 의무가 있는 이사가 일주일 전에 사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총회 소집은 최소한 언제까지 통지해야 되는가?
일단 역산할 때도 초유를 뭐 하지 않습니까?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이 뭐죠? 6월 22일 날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5번입니다. 소멸시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인데, 일단 제척기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제척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적인 권리의 행사기간이고요. 특히 형성권의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일단, 기간은 원칙이 몇 년이죠? 10년이죠. 그래서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행사할 수가 있는데, 특징은 정지, 중단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척 기간은 정지, 중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뭐 하지 않습니까? 연장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제척 기간은 소급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척 기간이 경과되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척 기간이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주장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제척 기간이 경과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데 일단 정지 중단 제도가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소급표가 없고요. 또 재판에서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척 기간이 경과됐는지 안 됐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소멸시효나 제척 기간에는 다 같이 중단이 인정된다. X입니다. 1번이 답이죠. 2번. 제척 기간에 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장래 향하여 소멸하나. 다시 말하면 소급표가 없죠.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 소멸은 소급적 소멸이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으나 제척 기간에는 없고요. 4번. 제척 기간에 대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시효의 정지 규정이 준용된다는 견해도 있다. 조심할 것은 이러이러한 견해도 있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험적으로는 중단도 안 되고 무엇도요? 정지도 안 된다고 기억해 두는 것뿐이죠. 5번, 제척 기간의 이익에 대해서는 법원이 당연히 고려한다는 말은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해 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겠죠. 6번, 다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일단 지효권이죠. 왜냐하면 채권과 용익 물권만 뭐에 걸리죠? 소멸시효에 걸리죠. 다시 말하면 채권과 뭐만요? 용익 물권만. 채권과 용익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따라서 2번 지역 용익 물권이기 때문에 답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소멸시효 올리지 않습니다. 7번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질문을 보죠. 1번. 정지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고요. 조건이 성취가 돼야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 조건의 권리는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냐면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행 불능이 돼야, 채무 불이행이 돼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소멸시효는 이행 불능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 자, 이런 의미죠. 자, 우리가 좀 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것도 언제부터 시작되겠어요?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권리를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고요. 판결이 확정이 돼야 비로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은 확정 판결이 난 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되겠죠. 따라서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무권대리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5번, 소멸시효 실제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이 서로 다른 경우 법원은 실제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X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다면 그냥 주장대로 따라서 기산점을 계산해줘도 무방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8번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거든요. 일단 1번,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 채권은 몇 년짜리가 되는 거죠? 3년짜리가 되고요. 2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 채권이니까 몇 년이죠? 10년이 되고. 3번, 상행이 상사 채권은 몇 년이 되냐면 5년이 돼요. 최근에 이 상사 채권이 5년이라는 것도 가끔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4번, 동산의 사용료 채권은 1년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안 날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이것도 짧진 않죠. 그래서 가장 짧은 거는 몇 년이죠? 4번, 동산의 사용료 채권이죠. 여기 나와 있는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9번입니다. 다음 중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닌 것은, 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되거든요. 1번, 재판상 화해를 위한 소환이나, 2번, 가압류나, 4번, 가처분이나, 5번, 채무 승인은 일종의 권리 행사로서 뭐가 돼요? 중단 사유가 되는데요. 3번, 천재지변은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죠. 다시 말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천재지변이 있으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정지이지 뭐는 아니죠? 중단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0번, 소멸시효 이익의 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소멸시효 이익은 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미리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보면 완성된 후에는 뭐 하는 것이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나오고요. 따라서 3번,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는 시효 이익 포기는 유효하다. 이것도 어떻게요? 맞는 거죠.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가 없고요.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물론 채무자에게 유리한 특약은 유효하거든요. 그럼 2번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 10년을 3년으로 줄이거나 요건을 경감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함으로 2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고요. 4번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은 처분 능력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한 사람의 포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X입니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자, 실전 예상 문제죠.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은 틀린 건데 답만 보고 지나갑니다. 4번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는 기간은 그 이길부터 기산한다. X죠. 초일이 시작하는 날이 공휴일 때는 뭐죠? 포함시킵니다. 답은 4번이죠. 12번입니다.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에요. 그러면 6월 31일 날 자정이 끝나는 날이죠. 그러니까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결과 시작일과 끝나는 날이 뭐죠?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6월 달은 뭐가 없어요? 30일이 없습니다. 6월 달에 며칠까지 있죠? 30일까지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6월 30날 뭐가 되겠어요? 자정이 될 테니까 6월 30날 10시 기간이 만료한다. X가 됩니다. 답은 3번 되는 거죠. 13번 갑은 4월 14일 상호 12시에 4개월 기한으로 1월 1일로부터 1만을 차용했어요. 그러면 4월 14일부터니까 4개월 더하면 8월 14일 날 뭐가 되겠어요? 자정이 되겠죠. 8월 14일 날 자정이 되니까 며칠이 됩니까? 그죠? 2번이네요. 그죠? 8월 14일 하오 12시. 아우, 말도 어렵네요. 그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아, 저는 기간 참 저는 솔직히 기간 저는 뭐 항상 헷갈려요.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어느 법률이 2009년 1월 30일에 공포되고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 법률은 2009년 7월 31일 0시부터 시행한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1월 30일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7월 30날 자정이죠? 그죠? 7월 30날 자정이니까 같은 말이 뭐가 되는 거죠? 7월 31일 날 뭐죠? 0시인 거죠. 그죠? 7월 30날 자정하고 7월 31일 날 0시는 뭐죠? 같은 겁니다. 그죠? 따라서 7월 31일 0시부터 시행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기준도 보시는데 2번 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뭐죠? 임의 규정입니다. 3번 성년 나이를 계산할 때 뭐죠? 초일을 뭐 하게 돼요? 산입하기 때문에 하루 전날이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는 거죠. 3번도 X고 그 다음에 4번 5번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라요. 넘겨보시면 15일입니다. 어느 법률이 2017년 1월 30일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 법이 공포한 날은 언제인가? 단, 이 법의 부칙에는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참 별 그지 같은 건데. 자, 보시면 1월 30일 날 효력이 발생했다는 말은
1월 30일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1월 29일 날 뭐란 얘기죠? 자정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1월 29일 날 자정인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며칠이 되는 거죠? 2016년 10월 29일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 번요. 1월 30날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1월 30날 몇 시부터요? 0시부터 효력이 생겼다는 얘기고요. 그럼 결국은 기간 계산에서 며칠을 찾는 거냐면 1월 29일 날 자정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데, 그럼 며칠이냐면 2016년 10월 29일이 되겠죠. 왜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결과 시작이 끝난 일이 뭐죠? 같아야 되니까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16번입니다. 반복적인 문제죠.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17번입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답은 5번입니다. 보시면 11번부터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보겠습니다.